선생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오빵 어린이 중국어 저자 김명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집중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할 일 또는 첫 주에 할 일이 아이들을 집중해서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약간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칭찬 스티커판이에요.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하오빵 캐릭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 보았는데, 뭐 스티커가 좀 크면 이런 데 넣으시면 되고요. 또 스티커가 마음에 안 든다. 난 도장을 찍겠다. 도장 찍으셔도 되죠. 그래서 도장을 이런 데 찍으셔도 되고, 또는 선생님의 사인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칭찬 스티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태도가 좋게 딱 바르게 앉아있고 또 손도 잘 들고 대답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알아볼게요. 넘버 스틱인데요. 두 번째. 넘버 스틱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스틱을 구하신 후에 이름을 쓴다거나 또는 번호를 써서 친구들이 뭐 우리가 친구들을 호명할 때이 스틱을 이용하면 아이들이 계속 집중하고 긴장감 있게 공부를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팁은 저는 이렇게 조금 반 분위기를 흐리는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대부분은 잘 착하지만 그럴 때 이름을 딱 기억하거나 번호를 기억했다가 그 친구들을 조금 자주 불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티안 나게 우리 5번 오늘 또 걸렸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친구들이 말을 잘 들으면 이런 거를 이렇게 책상 위에 얹어 주거든요. 그러면 뭐 awesome, 뭐 최고야, 잘했어, 뭐 이런 건데 굉장히 되게 좋아해요. 역시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모양도 있어요. 이런 거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아 이런 거 구하기 힘들다 하면 뭐 이쁜 인형, 뭐 우린 중국어니까 약간 판다 이런 인형들 구하셔서 그 잘한 친구들 책상에 딱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자랑스러워하거든요. 자랑스러워하고 또그 다음 친구들도 보고 있다가 저거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책상에 올려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잘한 친구들한테 책상에 올려놨다가 끝날 때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잃어버릴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인형 친구를 하나 데리고 다녀요. 특히 유치원 학생들 가르칠 때는 요 인형 친구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 1학년, 2학년까지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있던 학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반부터 8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나름 저학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건데요. 요 친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잘한 친구들은 이렇게 허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뭐 니하오 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또는 아이들이 조용하지 않고 떠들 때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들어갔어요.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잘했어요. 다시 나오네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밌는 인형이 있으시다면 이런 인형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게 저는 벨 울리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떠들다가도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뭐 숙제가 아니라 뭐 과제 같은 거 하다가 딱 앞에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선생님을 봐야 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정해놓고 제가 이 벨을 울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들 랩풀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랩인데요. 제가 이렇게 잘라 보았습니다. 요건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 잘한 친구들, 뭐 대답 잘한 친구들, 태도 좋은 친구들, 뭐 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뒤에다가 이름을 쓴 후에 이런 데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 한 달 정도, 뭐 2주 혹은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여기에 쌓인 친구 이름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뭐 선물을 준다거나 뭐 스티커를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품 같은 거 준비하셨다고 주셔도 되는데, 이거의 좋은 점은 매번 많은 친구들한테 상품을 줄 필요가 없이 요거 친구 한 명 혹은 두 명만, 여기 뽑힌 친구들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랩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쿠폰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일수록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걸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잘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선물을 주면 되니까 좀 부담도 적고요. 다음에 제가 이런 거는 수업 할 때 미국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구슬 혹은 뭐 콩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빈 통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친구들이 잘했다 하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것들, 구슬이 여기로 다 가서 꽉 차는 날 선생님이 무슨 파티를 열어주는 거죠. 뭐 간단한 간식 파티도 좋고, 또는 무슨 선생님이 선물 주는 날이기도 하고, 반대로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가 말을 잘 안 들은 날은 여기 있던 구슬이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파티 날은 점점 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체가, 반 전체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빨래집게 흔히 보셨죠? 이거 아마 구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빨래집게에 학생들 이름을 각자 쓰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어 한자로 이미 배웠다면 한자 이름 또는 병음을 여기다 쓰고 나름대로 아이들의 개성을 살려서 꾸미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핫템을 했는데, 요거를 이러고 애들한테 다 자기 이름 쓰고 약간 꾸미기를 한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걷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 잘 들을 때 이렇게 가까이 뭐 머리에다 꽂는다든지 옷에다 꽂는다든지, 말 잘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 안 듣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경고판 보이시죠? 스트라이크 1,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3. 그래서 아이들이 경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 내 몸에 하기 싫어요 하면 이렇게 별에 붙이면 잘한 친구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빨래집게로도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다 필요한 것들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칠판과 어떤 펜 같은 것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요. 테이블 포인트라고 해서 뭐 조가 있잖아요. 뭐 1조, 2조, 3조, 뭐 모둠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둠 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고, 잘한 친구들은 우리 뭐 정자를 쓰셨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표시를 많이 받은 친구들한테 또 뭐 칭찬 스티커를 준다거나 뭐 상품을 준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각 모둠별로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 한 명이 떠들면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눈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막 선생님이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 조용조용히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수신호 만들기, 줌 수업할 때에도 수신호 많이 쓰셨을 텐데요.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자꾸 뭐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선생님 뭐물 마셔도 돼요? 선생님 뭐 질문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수업의 분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끊기지 않기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수신호를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몇 주는 이런 수신호를 칠판에 걸어두어도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물이고요. 물 마시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질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신호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떠들 때는 크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작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그럼 애들이 선생님 말을 들으려고 조용해지더라고요. 같이 크게 말하면 더 효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선생님이 작게.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딱 조용히 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너참 잘했어. 요 친구 한 명을 딱 집어서 칭찬을 해주면 다른 친구들도 칭찬받고 싶어서 같이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어린 선생님 뽑기예요. 저는 샤오老师 또는 little mister teacher, little miss teacher 해가지고 작은 선생님이라는 건데요. 선생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 나와서 시키도록 한다거나, 뭐 책을 읽을 때도 선생님이 읽게 하는 거 대신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중국어도 잘하고 활달하고 그런 친구들이 샤오老师가 될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샤오老师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오늘의 샤오老师 하고 선생님 대신에 한번 읽어보고 친구들 시켜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다가 나 이제 다른 친구한테 한번 하고 나서 다른 친구한테 이 샤오老师의 권위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또 샤오老师가 돼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친한 친구한테 주는 거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태도 좋았던 친구를 찾아서 줘야 된다는 조건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시 칠판에 할수 있는 거예요. 와우 그룹. 그냥 쉬워요. 그냥 와우 해서 와우 그룹 안에 이름을 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못하고 뭐 떠든 학생 이름을 적잖아요. 떠든 친구 이름. 근데 여기서 와우 그룹은 스타 그룹, 잘한 친구들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름을. 그러고 나중에 끝날 때뭐 스티커나 또 칭찬을 받는 거죠. 이것도 아이들이 요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크게 선생님이 평소 때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그냥 칠판만 있으면 그날 와우 그룹 해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요런 거를 발견을 했답니다. 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그래서 그날에 뭐 중국어 사부? 저는 Mandarin Master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어 사부. 그날에 제일 중국어 공부 잘했던 친구한테 아까는 인형 같은 거 했는데 이런 트로피 같은 것도 딱 놔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트로피가 없어. 그러면 제가 또 이런 거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꼭 이런 트로피가 아니어도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몇개 만드셔서 그날 친구 너무 많이는 하면 안 되고 반에서 한두 명 정도 친구를 딱 선정해서 요거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또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요거 뭐냐면요. 이렇게 놓으면 하트죠. 근데 뒤에 보면은 화난 표시죠. 그래서 한 3장에서 5장 정도는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시다가 잘한 친구는 책상에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날 너무 떠들고 시끄러웠던 학생은 이렇게 놔주는 거죠. 왜냐면 친구들이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조용하기도 하고 뭐 집중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 오늘은 잘한 친구들한테 표시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떠든 친구한테 경고를 하고 싶다. 그럼 이런 거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 한 장이면은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저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았던 수업 시간에 아이들 집중시키는 방법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선생님들도 혹시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짜이찌!